아주 오래전부터 지겹도록 듣는 말, 공부해라 라는 말이 아닐까요? 참 쉬운 말이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기에 힘들어한다. 대표적인 성인군자인 공자 역시도 배우기를 즐기고 배움에 힘쓰라 하였다.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공부해라는 존재였다. 하지만 자주 들으면 잔소리가 되듯이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다. 공부 잘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야. 공부가 다가 아니다. 이 말은 정답이 되는 사람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.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배워야 한다. 그것이 어려운 수학 문제만이 아니다. 어떤 직업을 갖든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든지 끊임없이 우리는 배움에 들어야 한다. 당신이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공부는 늘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. 무엇을 배우는 것, 그것을 평생 우리는 해야 한다. 눈치가 빠른 이라면 더욱 꿈에 다가서는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.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. 지금도 가볍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? 유한의 시간에서 좀 더 빨리 가는 길, 배움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. 여러분이 공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운 순간이 존재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.